네, 팝스인 서울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더블 싱글 페이버릿으로 돌아온 칸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페이버릿은 펑키한 힙합 트랙입니다. 그래서 좀 되게 신나는 곡이고 그 안에 이제 스스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그 멋있는 좀 카리스마도 있고 좀 남성미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후렴구가 가장 킬링 파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부분, 제 첫 소절을 한번 짧게 한번 불러볼게요. 너의 귀에 닿는 리듬이 만드는 그룹 음악적 취향 favorite. 오랜만에 음악 방송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에 시큰둥 활동을 할 때는 그 전에 더 유닛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이어서 거의 한 거였어가지고 그런 큰 긴장감은 없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좀 공백기가 있다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긴장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그 관객분들이 없이 진행을 또 이제 음악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. 상황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더 뭔가 그 좀 더 휑한 느낌? 뭔가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하다 보니까 네, 그래도 지금은 좀 편한 상태입니다. 저는 명상을 합니다. 뭐라고 하죠? 유튜브 같은데 이제 보면은 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. 명상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언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분하게 좀 가라앉히고 그런 거를 출근하기 전에 네, 집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. 본 것 같아요. 첫날에 이제 딱 그렇게 좋은 기운을 받고 그 제가 하는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템도 좋은 걸 득템을 하고 그리고 첫날에도 방송도 잘 마치고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수록곡은 감미로운 네, 힙합 트랙이고요. 제가 좀 싱잉 랩이라고 하죠. 그런 이제 싱잉 랩을 한 곡이고 이제 필도 형이 피처링을 해주셔서 더 풍성해진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칸토라는 이름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래 보통 래퍼분들은 이제 막 본명 뭐 최강렬로 활동하진 않으니까 이제 랩 네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냥 제 이름이 광렬이어서 일단 K를 그냥 적고 K, 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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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칸, 칸, 칸보다는 칸 뭐 이러면서 해갖고 만든 이름이거든요. 칸토를 사실 그래서 만들고 근데 인터넷에 딱 쳐봤어요. 칸토를 근데 너무 신기하게 CANTO가 음악이란 뜻이더라고요. 스페인 말로 칸토가 음악이란 뜻이고 또 미국 말로는 뭐 선율이란 뜻도 되고 가곡 막 이런 뜻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신기하다. 이거는 운명이다. 필연적인 관계다. 그래서 그럼 나는 나만의 음악을 보여주겠다 라는 뜻으로 저는 KANTO로 해서 저만의 이제 음악이다 또 이런 뜻을 담고 있고 또 저만의 음악을 하면서 가장 최고가 되고 싶은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. 아무래도 시작점은 이제 국내 힙합을 먼저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. 처음 들었던 건 이제 다이나믹 듀오의 이력서라는 곡을 친누나가 추천을 해줘서 그걸 듣고 진짜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이제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빡 때리면은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망치로 이렇게 머리 팡 때리면 이렇게 막 별 나오고 이러잖아요. 진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별이 보였어요. 그러면서 너무 신세계를 느낀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힙합에 엄청 빠져서 처음에는 이제 막 국내 힙합들을 찾아보다가 처음으로 이제 외국 힙합을 들었던 거는 에미넴 곡을 처음 들었고 그때 이제 아마 Lose Yourself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근데 저에게 좀 많은 영향을 줬던 외국 래퍼는 아무래도 카니 웨스트 좀 더 노력을 비주얼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들도 다 카니 웨스트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요즘에 진짜로 명상을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옛날에 잠이 너무 안 와서 그래서 이제 명상을 시작한 게 있었는데 그 숙면 명상이라고 하죠. 그런 거 들으면 잠이 되게 잘 오거든요. 그래서 명상을 사실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자면서도 명상 틀어놓고 자거든요. 그럼 잠 진짜 잘 와요, 여러분. 네. 그러면서 태양을 딱 마주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얻고 나쁜 에너지를 내뱉으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네, 꼭 한번 해보세요. 진짜로 그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없다듯이 제가 이제 제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진짜로 다 솔직히 애착이 가기는 해요. 근데 뭐 유독 좀 더 애착이 가는 곡이 있다면은 요즘이라는 트랙 갑자기 자존감이 좀 말도 안 돼 갑자기 떨어지면서 뭔가 되게 우울한 시기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나에게 하는 메시지 같은 그때 이제 주위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뭐 얘기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썼던 곡이어서 20대 초반에 뭔가 나의 일기장 같은 느낌이어서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 이선희 선생님이랑 옛날에
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전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 앨범이었는데 그게 아마 20주년 앨범이었나?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앨범의 이제 첫 번째 트랙 동네 한 바퀴라는 곡에 이제 피처링을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그때 이전 선생님이 직접 제 랩을 디렉팅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쇼케이스 무대도 같이 이제 섰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했구나 너 그래도 좀 하고 있구나 뭐를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처음으로 사실 저희 회사에서 공연을 매년 하거든요. 근데 엄마가 귀찮아서 잘 안 와요. 별로 막 안 가고 싶다 그래서 안 오는데 그때는 직접 오셔서 이선생님 쇼케이스에 오셔가지고 막 보고 네,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주위 친구들에게 가장 많은 이제 야, 너 아들 성공했구나 라는 연락을 가장 많이 받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. 아 말이 이제 나왔어요. 이제 제가 말을 타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있었어가지고 말을 이제 친구 이제 이름이 럭키라는 친구인데 럭키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그 럭키가 이제 처음에 긴장을 좀 했는지 이제 계속 발을 엄청 긁었어요. 그 이제 모래라는 흙 같은 이제 그런 공간이었는데 막 바닥을 엄청 긁고 막 계속 이러고 막 바닥 엄청 긁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에 내가 타야 되는 친구인데 너무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. 근데 내가 이제 긴장을 좀 풀렸는지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얼굴을 비비고 강아지처럼 고양이 강아지처럼 이렇게 얼굴을 비비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신기했던 거는 이건 그냥 제가 신기했던 건데 그 사장님께서 얘가 긴장을 하니까 유튜브 그 영상을 말 영상을 틀어준 거예요. 근데 대화를 하더라고요. 알았어요? 말이 대화하는 거? 그래서 영상에서 막 우우 이러면은 럭키가 듣다가 우우 이러고 같이 대화를 하더라고요.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신기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말 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을 타고 이렇게 등장하는 2절 벌스 부분에 이제 제가 말을 타면서 이제 랩을 막 하거든요. 립싱크를 막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냈던 곡들 중에서 춤이 제일 많아요. 춤 양이 힘들었어요. 너무 확실히 이제 그렇게 저번에 활동했을 때처럼 이렇게 마주할 수가 없어서 지금 뭔가 음악방송을 막 하고 있는 느낌이 체감으로는 좀 덜한 느낌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응원법을 열심히 부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저의 마음속에서는 그 응원법이 계속 들리더라고요. 여러분 포노분들이 이제 외치는 favorite 이게 저는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하루빨리 볼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항상 몸 건강하시고 네, 집콕 하시고 안녕. favorite. 오 뭐야 소리나 나를 복제한다면 몇 명까지 이윤을? 저는 그 안 할래요. 저는 혼자가 좋습니다. 내가 가수되게 잘했다고 느낀 순간은 저는 이제 그런 무대라는 걸 좋아해서 무대하면은 팬분들이랑 같이 무대를 하면서 그렇게 소통하는 게 되게 좋아요. 나의 고치고 싶은 습관은 뭔가 약간 좀 꾸물꾸물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빨리빨리 못 나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. 최근 가장 미안했던 사람은 이유는 저는 그 매니저 형이요. 왜냐면은 좀 늦게 나올 때가 몇 번 있었어가지고 그게 좀 죄송합니다. 나의 노래방 애창곡은 한 소절. 와! 와!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. 내일은 또 모르잖아요. 자,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면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. 최근 본 남의 뮤직비디오는 최근에 그 여자아이들의 오마이갓을 봤어요. 자, 앞으로 친해지고 싶은 아이돌은 저는 그 H&E 한결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그 도현이랑도 같이 친해지고 싶네요. 자, 신곡 중 제일 좋아하는 노래 부른다면은 뭐였지? 아 가사가 기억이 안 나. 너의 귀에 닿는 리듬이 만드는 그룹 음악적 취향 favorite. 내가 제일 멋있을 때는 저는 방송할 때요. 그 랩할 때. 내가 가장 강력한 애교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애교는 네. 자 패스. 나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? 저는 아무래도 어머니가 낳아주실 때부터 좀 이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또 성공인가? 예스 성공. 와 이거 나왔어요 거의. 와. 성공.
설정 workout 매일 밤 우리만 난 바빠 Favorite girl 내 시계를 발라 Always lose track of time 너랑 했을 때는 말야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항상 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계실 때 제 노래 한 번씩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칸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